제가 20년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. 이런 이렇게 이걸 엮인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재밌게 흘러간다고 해야 될지. 뭐 안 좋은 건 다 우리야. 드디어 슈퍼매치 대결 순서 확정. 첫 번째 GOD요. 두 번째 박돈. 세 번째 모텔 보이즈. 네 번째 506. 다섯 번째 신라밀려. 과연 최종 우승팀은 누가 될 것인가? 대결 순서 추첨에서도 운이 없던 GOD요. 이번엔 또 무슨 일이? 왜 이러는 거지? SBS? 네? 여기만 에어컨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우리를 유방준 거야. 아니 그리고 TV랑 소파랑 좀 같은 방향으로. 내 말이. 다 싫어 이제. 땀방은 땀방은 소파가 이렇게 있으면 딱. 그리고 높이도 너무 높아. 아, 솔직히 이게 우연인데. 저거 어떻게 보라고. 여기 조연출 왔는데 우연인데 내가 여기 디스크가 있어.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게 불편하거든. 형 여기 앉으세요. 아 그럼 되겠구나. 자 형 저희가 하나하나 되짚어 보자고요. 저희가 처음에 이걸 왔어요. 저 마지막 쿠베 뽑을 때 꼴등? 형을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요. 그리고 검은 공 걸렸죠? 그것도 우리가 뽑은 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검은 공 남았죠? 네 말이에요. 아. 그 다음에 아까 리허설한데 무대 부서졌죠? 대기실 왔는데 에어컨도 안 되죠? TV 모니터라는데 심지어 지금 앉아서 보면요 이거 빛이 비쳐갖고 보이지도 않아요. 맞아. 나 지금 감으로 보고 있어. 이거 지금 서서 봐야 돼. 김태호 씨 왜 이렇게 표정이 슬퍼 보이지? 아니 아니 저 미안하다 해도 됩니까? 자 이렇게 해서 예. 여기서 한번 보여줘야죠.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럼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다. 아이 그럼 잠깐만. 근데 첫 이렇게 번째야. 해서 1등 만들어서 뭔가 드라마틱한 걸 연출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닌가? 나 진짜 아까 까만 거 걸릴 때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. 나도 진짜. 형 옆에 바비 형이랑 다듀 방 놀러 가볼래요? 아니? 완전 시원해요. 어, 아 진짜? 그러니까? 네. 완전 시원. 여기 너무 더워서 가야지. 깜짝 놀랄걸요? Pinky boy. Pinky boy. 아니 에어컨이 안 나와서 여기 어떻게 되나 불러보는 게 알았어요. 어, 오늘 근데 세대별로 온대요. 이게 누가? 저는 그 관객분들이 네, 10대, 20대, 30대, 40대, 50대. 왜 60대가 없는 거야? 내가 60대인데.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세대별로 구성된 슈퍼 관객. 각 세대별 100명씩 총 500명의 슈퍼 관객이 슈퍼매치 우승팀을 결정한다. 기대되고 설레요. 흥분돼요. 떨리고요. 윤도현 밴드 화이팅! 김예림 화이팅! 양희은 씨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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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. 과연 최종 우승의 영광은 어느 팀에게? 대결 직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다섯 팀. 현장음을 여기 하는 이유는 자, 과연 이들이 슈퍼매치에 임하는 각오는 생각보다 이 프로그램 분위기 자체가요. 그러니까 저희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1, 2, 3등, 4등, 5등 누군가 떨어져야 되고 이런 치열한 경쟁이 아니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막 긴장돼도 그러진 않아요. 비장하고 이런 느낌 아니고 좀 새로운 조합들이잖아요. 그래서 좀 즐기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서. 오늘 저희 강변가요제 컨셉으로 지금. 네, 이름도 칠라밀려 왠지 순수하잖아요.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서 되게 재밌게 즐겨볼 생각입니다. 청춘으로 청춘을 돌려다오. 일단 굉장히 그냥 즐기면서 완벽하게 내성적인 두 사람이 어떻게 무대에서 미쳐가는지를 네, 리얼 다큐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아요. 당연히 처음이기도 한데요.
그 다 선후배 뮤지션들끼리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뭔가 1등